실제 현직자의 월급 실수령액 자료예요. 중소기업 신입 2년차 기준이고요. 지급액은 191만원입니다. 거기에 32만원이 공제되어서 실지급액은 159만원입니다. 이번에는 부사관입니다. 하사 3호봉이고요. 기본급은 176만원입니다. 가산금과 지급 보조비를 포함해서 지급액은 192만원이지만 33만원이 공제돼서 159만원이 실지급액입니다. 이번에는 교사예요. 사립 중등 교사 기준이고요. 11년차 재직자 기준입니다. 급여 총액은 378만원 가량 되고요. 사학연금 등으로 108만원 정도가 공제되면서 249만원이 실지급액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사학연금 군 소급액은 군대에 있는 동안 미납부액이 공제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지급액은 286만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입니다. 5년차 현직자 기준이고요. 기본급 469만원에다가 근속수당까지 포함해서 599만원이 지급액입니다. 거기에 소득세 등 공제금액이 107만원가량 되고요. 그래서 실지급액은 491만원입니다. 물론 개인별 근속일수나 개별 기업 간의 급여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지만 얼마 전에 발표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월급 차이가 평균 2배 이상으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대기업의 평균 월급은 세전 563만원이고요. 중소기업은 266만원이니까 약 2.1배에 달합니다. 연령별로도 대기업은 30대가 531만원, 40대가 698만원, 50대는 729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각각 282만원, 311만원, 291만원에 비해서 나이가 들수록 그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직급별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는 이렇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역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원이나 주임보다는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격차가 증가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대기업에 들어가서 승진을 하면서 부장 이상의 관리자가 되는 것이 성공의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대기업, 공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순으로 선호도가 높고요. 그러나 본인이 실제 예상하는 취업은 현실을 반영하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순으로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 조사 결과가 있어요. 연봉도 그렇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연봉은 이렇게 2천만 원 이하가 전체 직장인의 30%에 해당하고요. 4천만 원 이하는 전체 직장인의 66%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인의 3분의 2는 연봉이 4천만 원이 넘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 실제 언론에서도 쉽게 연봉 6천, 8천, 1억을 말하는데요. 연봉 8천만 원이 넘는 직장인은 9.4%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직장인의 월급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고 싶은 결론은 세상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단지 월급이 높고 대기업에 다닌다고 성공한 삶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언급했던 중소기업, 부사관, 교사, 대기업이든 어떤 직장이든 모두 가치 중립적이란 것이죠. 중소기업에 다니면 그만큼 회사의 대부분의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고 맛볼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사업가나 창업가를 하기에는 중소기업은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49세 퇴직 후 창업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성공적으로 자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기 나름인 것이죠. 공무원이나 군인은 물론 연금도 있잖아요. 또한 대기업보다 일반적으로 자신의 시간적 자원을 더 이용하기 쉽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난 자산 상승장에서도 재테크로 자산을 잃은 분들이 더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높은 연봉으로 매일 늦은 밤에 귀가했던 사람들은 더 그 기회가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어요. 결론적으로 저희 지론은 어떤 직장이든 다만 장점을 부각시키면 됩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올바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직장은 지금 전혀 문제가 될 건 없습니다. 자유를 얻는 조건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길에서 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